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뭔가 달라진 거 눈치채셨나요? 네, 제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바꿨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미용실 안 간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래서 제 지난 머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 지난 머리는 염색한 지 6개월이 지나가지고 위에는 까만색이고 밑에는 밝은 갈색인 굉장히 추한 그런 모습이었죠. 그래서 이번에 네, 머리를 하고자 염색을 하고자 왕십리역점에 있는 준호 헤어의 운호 실장님께 네, 찾아갔습니다. 네, 운호 실장님께서 항상 제 머리를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데요. 그래서 덕분에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제가 이날 어떻게 머리 시술을 했는지 잠깐 보실까요? 라면인 건가요? 라면인 건가요?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, oh. Oh, oh. Oh, oh. Stop it up did I oh, oh. Oh, oh, yeah.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거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운호 실장님께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. 그래서 운호 실장님 블로그를 통해 들어가시면 훨씬 더 할인된 가격으로 내 머리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러서 네,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면인 건가?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긴 머리를 갖고 싶어서 기존의 염색 머리에다가 네 이 머리카락 피스를 좀 붙였어요. 이거는 제가 핑크에이지에서 산 피스인데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나누어져서 똑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꼽아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긴 머리로 한번 네, 나가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뭐 오늘은 지금 긴 머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더 붙이고 나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